아이고,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안 자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. 예. 오늘은 잔잔하게,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안해요. 다들 잠 깨웠나? 미안합니다. 제가 잠을 깨운 건가요? 내일 할수 있으면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, 아, 왠지 내일 못할것 같아서, 지금 많이 늦은 시간이지만, 그래도 한번 켜봤습니다. 제가 이거를,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 들려준다고 했는데, 아, 요즘에 일이 바빠서, 그러다 보니까 좀 못한 것 같아서, 자, 그래도 그러겠다고 한 건데, 열심히 하자고 하는 건데, 제가. 무슨 일이 바빴냐고요? 그냥 뭐 이런저런 일, 네,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. 저는 잠을 좀 많이 늦게 자는 편이라서. 사실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에요. 근데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너무 늦게 튼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일을 쉬는 날에 해야겠어요. 뭔가.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. 저는 할 일을 마치고, 이제 막 집에 복귀를 했습니다. 아니요, 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.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고 네,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네, 마무리하고 왔습니다. 심신안정 음악이냐고요? 네,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. 네. 그런 비슷한 느낌의. 렘수면 상태로 들어도 됩니다요. 네,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라고. 네,
편안한 밤 되게 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편안한 방송이니까 네,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. 오빠 인간의 3대 욕구가 뭔 줄 알아요? 식욕, 수면욕, 제범이 잘생겼어요. 나도 알아요. 욕 안 돼요. 건강에 주의하고 자기를 잘 보살펴준다. 알았다. 필름 카메라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. 네, 아직은 잘 쓰고 있습니다. 유산균 먹냐고요? 네, 먹죠. 당연히 요즘에 잘 챙겨 먹습니다.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. 아닌가? 오늘이야말로 드디어 같이 일출을 보는 건가? 아니요,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할 생각이에요. 항상 궁금했었지. 내가 공연할 때 무대 위에 조명이 정말 뜨거운가? 그것이 공연을 더 격렬하게 만드는가? 무대 위에 조명 정말 뜨겁죠. 근데 그게 저를 더 격렬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내일 무슨 할 일 있냐고요? 비밀. 오늘은 일찍 끝낼 거예요, 오늘은. 네. 지금 이제 2시니까. 이 노래는 챗 베이커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라는 노래입니다.
민트 초코 왜 좋아하냐고요? 그냥 그게 제 입에 맞아요. 오빠한테 핵이 있어요. 노래 넘 잘 핵, 넘 잘생겼 핵, 뭐든 잘 핵. 에 핵핵 때 나왔습니다. 어디로 여행하고 싶니? 여행? 꿈나라? 네. 아, 이건 LP로 튼 건 아니고요. 제 방에 LP랑 턴테이블이랑 그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 더 있는데, 아 블루투스 스피커로 튼 거예요. 킹덤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. 허허. 뭐 있었지? 맨 마지막 화. 네. 시즌 3를 예고하는 그 예고 장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. 오호 참 이러면서 허허.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, 저는. 네. 아직은 아니고 그냥 뭐 달고나 커피를 만들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마셔보지도 못했고. 넷플의 엘리트들 봤니? 그냥 그거 보다가 말았어요.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.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. 없는 것 같아요. 온라인 콘서트 할 생각 있어? 온라인 콘서트라.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. 근데 그건 어떤 느낌이려나?
내일 여러분 하루 힘내세요. 화이팅. 이 노래는 I Can Get Start 라는 노래인데요. 로즈마리 클루니 그랑 빙 클로스비라는 아티스트네요. 도니아더웨이요? 도니아더웨이? 좀 이따가 틀게요. 네. 나도 오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 봤어요. 너무 감명받았어요. 허허. 허허 참 그거 진짜 네, 아 전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그때. 네 지금 이 노래는 네킹콜 트리오의 루트 16.6입니다. 나일론에서 운동 시작 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? 아, 네,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내 옆에서 부른 준이의 노래가 좋아. 옆에서 부른 적은 없는데요. 네. 허허. 향초 좋냐고요? 네. 향초 좋죠? 네. 향초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향초 향이 너무 좋아요. 당연한 건가? 약간 향초 그 캔들보다도 인센스죠? 네. 콘으로 돼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.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집에서 식물은 기르지 않아요. 네. 제비, what are you doing now? 위앱. talking with you guys right now.
식물, 순이가 아직도 식물을 기르는지 모르겠네요. 네. 본 적이 없어서. My favorite jazz artist? 챗 베이커? 432Hz 주파수로 제작된 음악을 들어본 적 있어요? 그렇게 제작된 것도 있군요.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. 하, 목소리하고 음악 때문에 낭만적이라고요? 뭐,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다행이고요. 힘드냐고요? 아니요. 허허참 리믹스 제가 한거 말고 뭐또 있어요? 아직 못 들어봤어요. 잭슨? Yeah, of course. He's a legend. So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지? 지금 들어도 음악들이 너무 세련된 것 같은 음악들인데 대단한 것 같아요.
임재범 씨, 본인 목소리도 잘생긴 것을 알고 계십니까? 아니요. 잘 모르겠어요. Would you act again? I don't know. 'm not sure. If I have one chance, maybe I'll challenge. But scared, little scared. Superman이 돌아왔다가 봐요? 아니요, 그거는 짤로만 봐요. 막 챙겨서 보거나 막 그러진 않고. 라면 안 먹은 지 좀 된 것 같은데? 한 일주일? 비포 미드나잇. 아직 안 본 거. 아닌데, 비포 시리즈 다 봤던 것 같은데? 봤나? 기억이 안 나요. 나온산 나왔으면 좋겠다. 아,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죠. 근데 하지만 좀 저는 좀 제 아시다시피 이런 사적인 공간은 조금 뭔가 조심스러워서 네. 'Flash.' Yep. I already did. I saw that. Lucy Brown. Yes, that light is on the right thing. 아니요, 그러지는 않아요. 막 찾아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, 그냥 뭐, 모니터 정도? 그냥 음악방송 했을 때 어떻게 했나 하고선 어떻게 나왔나 하고 모니터 정도인 것 같아요. 네. 염색 색깔 추천이요? 요즘에는 약간 갈색이 좋은 것 같아요. 갈색. 재범형, which music genre do you like the most? 전 전부 다 좋아해요. 그냥 제가 듣기 좋은 음악이면 되는 것 같아요. 장르를 굳이. 귀인과 귀리보이의 콜라보 노래를 들었습니까?
아니요, 정말 두분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. 네. 이번 나빠이 너무 나오라 포이즌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안무는 무엇?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다 느낌이 달라서 다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진짜 형식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좋다고 생각해요. 진짜 이번에 안무 다 멋있게 잘 나왔어요. JB, what is your favorite ice cream flavor? 민트 초코. 허허참 새베이즈라는 노래 리믹스 찾아봐야겠다. 이건 궁금하네. 허허참 리믹스? 허허참 리믹스 안 나오는데? 안 나오는데? 오빠 목소리 듣고 녹아버릴까봐 냉동실에서 V앱 듣고 있어요. 아이, 그걸로 부족하지. 드라이 아이스를 몸에 붙여놔야 돼. 재범 씨 치아 괜찮아요? 맨날 무대 씹어 먹잖아요. 아, 자꾸 이가 나가요. 깨지고 막 이가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있나 보네, 진짜로. 허허 참 리믹스가 있네. 있네. 아니 심지어 여러 개가 있네.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리믹스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리믹스가 뭔 근데 이분 뭔가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가? 뭔가 잘 만든 것 같은데.
다른 버전은 없나? 아, 저스트 라이브. 어, 나빠이 놈은 버전도 있네. 아, 아, 저 비트를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그거구나. 그 거기 위에 올려놓은 거구나, 그냥. 아. 아, 너무 이게 어, 리믹스 이거 재밌네요. 네. 어, 리믹스 재밌습니다. 민트 초코가 치약 맛이 나나요? 저는 사실 치약 맛이라고는 하는데 전 진짜 치약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그냥 그냥 단맛이랑 근데 또 너무 달지도 않고 아. 지금 이 노래는 블루문이라는 노래고요. 멜토르메? 아, 멜토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멜토르메? 멜토르? 미? 멜토미? 뭐 아, 라는 아티스트예요. 네. 민초에는 초콜릿이 있잖아. 네, 그쵸? 네. 굿밤 자꾸 그스로 쓰는 거 일부러 쓰는 거냐고요? 네, 일부러 굿밤이라고 쓰는 거예요. 굿 뭔가 굿 뭐 이 이것보다 약간 굿 이런 느낌이랄까? 네. 재즈도 좋아하냐고요? 재즈 좋아하죠. 좋아하니까 지금 듣죠. 약간 굿 이것보다 깃 이런 느낌. 네. 잠깐만요.
어디 안 갔어요? 그 비꼬아? 에? 비꼰다고요? 비꼬는 건 아닌데. 네. 뭐 했냐고요? 고양이 보고 왔어요. What's my favorite food? You know? I don't know. What's my favorite food? I can't choose. G7 춤 중에 가장 힘든 거 뭐예요? 힘든 거 찾는 것보다 안 힘든 거 찾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? 넷플 블랙미러 봤냐고요? 봤죠. 너무 좋은 시리즈인 것 같아요. 간장게장 와 너무 좋죠. 간장게장 너무 좋죠. 이 노래는 The Girl From 이파네마? 이파네마? 라는 곡이네요. 네. 스탄 게츠라는 아티스트와 다른 아티스트가 있는데 놓쳐버렸어요. 오, 이건 좀 어려운데?
영케이도 고양시 출신의 자녀입니다. 네, 이미 알고 있죠. 네. 산이 좋으냐 바다가 좋으냐. 전 그냥 자연이면 좋은 것 같아요. 벌써 43분이나 임재범 그건 알아. 내 가수가 되어줘서 고마워. 항상 응원하고 있어. 이거 기억해줘. 감사합니다. 네, 꼭 기억할게요. 제이미네요. 지민이가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. 우유 먼저 아니면 시리얼? 시리얼 먼저죠. 제일 좋아하는 음료 탄산입니다. 탄산 음료를 제일 좋아합니다. 네. 아니, 이 시간에도 30만 명이 플레이를 하고 계시다는 게 신기하네요. 허허, 참, 시리얼 먼저라니 충격. 이게 왜 충격이죠? 당연히 시리얼 먼저 넣지 않아요? 시리얼 먼저 넣는 것 같은데, 아닌가? 제가 요즘 갖고 싶어서 샀던 거 없어요. 네. 시리얼 먼저가 시리얼 먼저죠. 네. 네. 'This is the best ASMR ever. Wow. Thank you.
오늘은 무슨 잠옷 입고 있어요? 그때 그 잠옷? 아니요. 오늘은 검은 색깔 잠옷. 네. 우유 먼저 넣어야 시리얼이 눅눅하지 않다고요. 아, 바삭한 맛으로,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맞겠네요. 저는 눅눅한 걸 좋아해요. 눅눅한 것들을 좋아하고, 그리고 또 라면도 뿌른 라면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. 네. 저는 이제 슬슬 네, 마지막을 할게요.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잘 자고요. 좋은 밤 되시길 바래요. 잘 자요. 굿밤.